데이터 크롤링이라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로또 1회부터 현재 로또 회차까지 엔터 한 번이면 싹 가져와서 순고에서 이제 컴퓨터 레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형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더 이렇게 명당 같은 곳을 가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서 있거나 로또를 연구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막 정말 자세히 보면 회계 분석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네. 할아버지가 네이버에다가 로또 1회를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 있는 로또 번호들을 엑셀에다가 옮겨 적고 계시더라고요. 엑셀 되게 잘 하신대요. 근데 로또 번호가 총 6개랑 보너스 번호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32번을 31로 실수해서 적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데이터가 오염됐기 때문에 분석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데이터 크롤링이라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로또 1회부터 현재 로또 회차까지 엔터 한 번이면 싹 가져와서 엑셀에다가 예쁘게 정리해 주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시간 절약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테스트 중인데 주식이랑 비트코인 만들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이렇게 가는 데이터를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주식 데이터를 날짜별로 순서대로 쭉 크롤링을 해가지고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런 주식이 이런 패턴이 있을 때 그 다음날 주식은 올랐다 떨어졌다를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한 3년 정도의 데이터를 저는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충분히 시켜놓고 오늘을 기준으로 3년 된 딱 데이터를 넣어준 다음에 혹시 내일 주가가 오를까를 물어보면 컴퓨터가 오릅니다 떨어집니다를 얘기해 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른다면 이제 넣으시는 거고 떨어진다면 빼는 거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늘 0.5%가 오르는 주식을 봐요. 주식이 코스피랑 코스닥까지 합쳐가지고 한 3,000개 정도 좀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0.5% 이상 오르는 걸 일단 추린 다음에 이걸 이제 분산 투자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직장인분들이 잘 다루시는 게 엑셀이에요. 근데 엑셀 가지고는 이제 한계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크롤링이나 바로 이런 것들은 엑셀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엑셀에서는 되게 많은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걸 파이썬에서는 단 한 줄만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데이터 크롤링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마케팅이랑 그분들이 파는 상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품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쇼핑몰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오고 리뷰나 판매량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자기 상품이랑 비교 분석을 해서 뭐 가격을 좀 더 내려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뭐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뢰들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핫한 게 유튜버 하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유튜버가 평균적으로 조회수 1당 얼마인지 아세요? 1.3원? 1.2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안드로이드 어플 광고가 조회수 1당 5원 정도예요, 평균이. 근데 대부분 유튜버 광고 수익만 알고 있고 안드로이드 어플에 대한 그 광고 수입은 잘 모르시거든요. 특히 유튜버 촬영한다고 해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영상 편집 이런 거 다 배워야 되고 어차피 비슷해요. 또 안드로이드 어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 책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회수 1당 평균적으로 5원을 받을 수 있는 여기가 훨씬 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프로그래밍 하면 어려운 거였어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저는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가 파이썬이 강력하냐면 C언어로 한 30만 줄 정도 되는 그런 코드가 파이썬으로는 천 줄도 안 될 겁니다. 한 300줄 정도 될까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서 요즘엔 프로그래밍을 한 1년만 공부해도 거의 웬만한 건 다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본을 만약에 다 배우셨다면 뭔가 딱 개인 프로젝트를 하나 잡고 그걸 일단은 이상하더라도 일단 만들어보는 걸 한 번만 겪어보시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거 만드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안 만들어봐서 그런 거예요. 개발도 개발을 해봐야 개발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이 파이썬으로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파이썬 기본을 만약에 배우셨다면은 간단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죠. 크게 이제 세 종류의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많은 층은 직장인분들.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주로 데이터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은 이제 대학교 대학원생 분들이신데 그분들은 데이터 공모전, 데이터 분석 대회 이런 데를 나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
그 다음 층으로는 이제 중고등학생 학생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취업에 관한 그 레슨은 주로 이제 대학생분들한테 많이 오는데, 그건 이제 데이터 분석에 관한 방법보다는 코딩 테스트 이런 부분에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대부분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인공지능 IT 쪽 그 회사들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다 대부분 비전공자분들이세요. 아무래도 시대 흐름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도 프로그래밍을 못하면 안 되겠다, 데이터 분석, 간단한 데이터 분석도 못하면 안 될 것 같다, 엑셀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데이터 분석은 엄청 고난인도의 코딩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미리 겁부터 먹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파이썬 문법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과정도 배운 것들만 이용해서, 기초적인 부분만 이용해서 아주 쉽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 흥미있게 따라간 것 같아요. 덕분에 데이터 크롤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강의 내용이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라서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강사님처럼 컴퓨터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싶어졌어요. 이 분야에 흥미를 붙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땡땡 학생분한테 이제 리뷰가 남겨졌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되게 힘이 됐던 거였어요. 데이터 분석 강의에서 1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 차트 엑셀로 정리하는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라는 리뷰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크롤링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것들을 진짜로 막 엔터 한 번만 딱 쳤을 때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빅데이터 같은 걸 한 번에 쫙 갖고 와서 예쁘게 정리해주는 부분을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했더니 일단은 그 프로그래밍의 그 장점을 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네, 힘이 됐던 리뷰였고,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크롤링을 처음 접해보고 HTML도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데이터 크롤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진짜 쉽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해보니까 코드 몇 개로 뚝딱 원하는 데이터를 다 긁어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완전 재밌었어요. 숭실대학교 학생분이었는데 그분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로또 데이터, 주식 데이터 크롤링 하는 방법, 그리고 네이버 쇼핑 데이터,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학생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이 많이 핫해졌잖아요. 1차 산업혁명 때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막 기계를 부수는 운동도 있었거든요.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 대부분을 대체하면서, 뭐 많은 일자리가 뭐 사라졌다고 하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들도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프로그래밍이랑 인공지능이라고 보거든요.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의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룰 수만 있게 되면 일단은 도태되는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이제 저 말고도 프로그래밍 강의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뭘 이해를 못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비전공자고 하기 때문에 이 초보자분들이 어디서 막혔는지가 약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시작을 하고 나서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시작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경력을 늘려가시면은 하나하나 수행을 하실 때마다 이제 그 능력치가 다 오르고, 그게 심지어 경력도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더 수익으로 변할 거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하신 다음에 하시다 보면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됐었고, 일단은 무조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